무언가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가격을 취급받는 겁니다. 서비스 문화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이 그런 거를 우리가 안 주니까 정해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는 겁니다. 팁 주고 영수증 받아본 사람 없죠? 아, 그러면 이건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. 아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는 그 조금 더 이렇게 줄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인데, 우리가 팁을 이래 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, 우리가 안 줘야 될걸 주면 그 사람들이 잘못돼요. 팁은 내가 지금 이 규칙대로의 여기에서 이 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거래를 하는데 기준보다 더 내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, 내한테 더 이게 아주 불편하지 않게끔 뭔가 노력을 한게 있다든지, 요런 게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를 값을 더 치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규정에 값을 적여서 받는 게 아니니까, 이거는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, 이 사람한테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팁이 돼야 되지. 내가 술집에 다 갔어요. 가가지고 이 술을 마시는데 지는 가만 앉아 있어. 그러고 술을 자꾸 주 마셔. 근데 나오면서 술도 주 먹는데다 팁까지 주면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. 내가 이 술집에 올 때는 무언가가 기운도 떨어진 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, 옆에서 내가 이 조금 이 수고비를 받으려면 이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행기 없다면 노력이라도 한 모습이 있어야만 그 노력의 대가를 주는 게 팁이에요. 그런 것이지. 어디 이제 관광을 이렇게 가니까 이게는 팁을 얼마씩 놔두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, 내가 좀 기초를 배운 게 있다면 나올 때안 놔놓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놔놓고도 올수 있는 것이에요. 그럼 딴 사람은 다 놨는데 당신은 왜안 놓습니까? 내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대? 팁은 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내가 그 호텔에 가시면 호텔에 사람들이 내한테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. 그일 외에 내한테 친절하게 했다든지, 무언가가 가방은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여다 줬다든지, 그럼 마음의 정성을 해준 게 있다면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,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상대가 잘 했는데 대가를 안 주고 오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? 내가 항상 끄림직한 일이 생겨요. 마음도 끄림직하고 그때 좀뭘 주고 왔어야 되는데, 요런 것들이 살살 내한테 일어나면 말이죠. 이게 티가 돼 갖고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요는 그 뭔가가 이게 잘이 분별하는 게 모질해집니다. 이 티가 있는 만큼. 그러면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에 마이너스가 와요.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결과가 온단 말이죠. 요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손실을 봐요.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주 좋은 이러한 그 뭔가 그저이 대접을 받았다면, 내가 그 대가를 정확하게 뭔가를 해주고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개운합니다. 그럼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잘 풀려요.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. 너한테 티가 걸리지 마라. 내가 줄 자리에, 아, 이걸 뭔가를 이 사람은 내한테 이런 일을 해서니 이걸 내가 하고 싶었다면 하고 오너라. 이것은 너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돌고 도는 것이라.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은 게 있으면 다른 데서 또 들어오느니라.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뜻있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내가 경제적인 것도 쓰고 싶으면 써라 이 말. 쓰고 나면 다른 데서 이것이 다시 요요로 보충이 됩니다. 바른 곳에다가 바르게 돈을 쓰면 그것이 배가수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. 근데 이걸
바른 곳에다가 설 자리에 안 섰다면 내가 배가수로 손해를 봐요. 일을 잘 풀어나가야 될 일을 일이 잘 못 풀려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올 곳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큰 손실을 일으킨단 말이죠. 사람은 걸림이 없어야 된다.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.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. 그리고 아닌 땐 짓을 하고 어깨에 힘을 주지 말 것이며 팁을 줬다고 나는 죽어왔다고 거들먹대지 마라. 아니한 것을 주면 거들먹댄다 이 말이죠. 상대가 노력도 안 했는데 줘버리고 나면 내가 거들먹대기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. 상대가 노력한 데다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움츠리게 된다. 그만큼 네 일이 풀리지 않는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에너지에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우리 일들이 아주 잘 풀려 갖고 내 삶이 즐거워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근원한 것도 우리가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순환의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알아야 되죠. 이해됩니까? 예.